그 밖의 교계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오는 12일 DMZ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제2회 바피스메이커 기자회견이 지난 8일 청량리 밥퍼 나눔 운동본부에서 진행됐습니다. 밥이 평화다, 밥부터 나누세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펼쳐지는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밥상 나눔 퍼포먼스를 통해 밥으로 평화운동의 물꼬를 터보자는 취지를 전달합니다. 이와 함께 올해에는 참가자 모두가 가져온 쌀을 모아 통일을 향해 실천하는 생쌀이 릴레이 퍼포먼스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바피스메이커 공동대표 정영택 목사는 바피스메이커 행사는 조건 없이 남북한 병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밥을 먹으며 화해와 나눔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바피스메이커 8.15 공동선언문과 화해의 밥신앙도, 특별 공연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